모닥이랑 반갑습니다. 자, 오늘 홍철 없는 홍철팀 애니메이션 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철 없는 홍철팽이 뭐냐면은 뭐 짱구 없는 짱구는 목말려, 뭐 팥 없는 붕어빵 이런 겁니다. 예, 이런 거 뭔지 아시겠죠? 자, 애니메이션인데 제가 잘 모르는 애니도 많을 거예요. 저는 옛날에 아는 애니만 알고 뭐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건 여러분들이 십덕들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 가볼까요? 아, 이건 알아. 세슈마루 없는 이누야샤데 아스나 없는 소아온. 근데 소아온 한 몇 편 봤거든요, 제가. 여주가 없는 거라. 여주 대 솔직히 주인공보다 멋진 조연이, 아니 주연이라 보기 주연인가? 이거 세슈마르가 한 주연 중에 하나죠. 세슈마르가 없었으면은 이누야샤 스토리가 많이 좀 변질됐겠죠. 그래도 나라 계속 견제해주고 링 어쩌고, 어? 링 어쩌고 막 키우고 막 그랬잖아. 근데 오른쪽 아스나, 얘는 그냥 여주 아니야? 여주? 근데 막 엄청나게 비중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여주 아니야? 여주? 비중은 있는데 다른 여자 히어로들이 많아서. 어허허,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거 올리겠습니다. 세슈마루. 세슈마루가 이니아시 없는 거는 좀 말이 안 돼. 처음에 씨발 내꺼 철수야, 왜 이게 씨발 아빠는 이딴 거 물줬냐 씨발 씨발 하다가 어? 야, 세슈마루 푸식할 때 푸식 하면서 각성해줬다고. 이거 L 없는 데스노트, 크리스 없는 슈타이 슈타게. 아, 이건 L 없는 데스노트가 크죠? 다 크죠 이거는. 만약에 데스노트에 L이 없으면은 그냥 지금 원맨쇼야. 라이토 원맨쇼 다 죽여놔서 지금 슉 하면서 다 죽여놨어. 원맨쇼 진짜. 그래서 넘길게요. 아, 둘 다 좀, 아 이거 둘 다 좀 대 그건데 일단 나루토는 다 할 거고 코드기어스도 루루슈, 아 이제 루루슈냐 제로가 제가 없으면 또 이게 또 안 돼. 아, 얘가 또 얘가 가면 쓰고 걔 중2병 딱 이 짓거리 안 하면 또 이게 진행이 안 되거든. 근데 왼쪽도 주인공이긴 하지. 근데 찐따 주인공 개새끼 진짜. 한 남자를 저들은 반드시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예명 하나 탈주하다가 혹하게 내가 될 거다. 예명 찐따 새끼 진짜 중2병 겁만 오지게 되는 녀석 진짜. 아, 근데 사스케가 탈주 안 하면은 사스케가 없으면은 어떻게 됐을까? 사스케가 아예 없어. 일단은 근데 그게 안 돼. 성립이 나루토는 사스케라는 라이벌이 있기 때문에 강해진 거야. 사스케랑 이제 그거 안 했기 때문에 싸웠기 때문에 라이벌 그대로 가고 강해지고 싶은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강습이 웅장해지는 거야. 오른쪽 루루슈 아니고 스자쿠야? 오른쪽 스자쿠야 제로가? 저 장면만? 그건 모르겠어. 초반에 내가 보다가 재미없어서 껐거든. 아, 근데 이게 코드기어스는 진짜 오른쪽 그게 없으면 아예 진행이 안 돼. 나 뭐 사스케는 없어도 나루토가 자체가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뭐 예, 이거는 있죠. 예. 아, 엘리랑 다크신이. 아, 이거 학교 개념에 다크신이 없으면은 마지막이 어떻게 되냐. 마지막에 다크신이가 도와줘갖고 어떻게 잘 살아나간 거잖아. 그리고 중간중간에 츤데레처럼 흥 그럼 뭐 힌트를 알려줘. 그 주인공도 걔 빡디라니까. 엄마가 씨발 오픈북을 준비했는데 그걸 보고도 답을 몰라. 그래서 다크신이 없으면 아예 그 시작 뭐 2화가 나왔겠냐. 아, 진짜 2화가 나왔겠냐고. 1화에서 끝났지. 자, 엘리 레이브. 근데 엘리 이거 레이브도 엘리가 여주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야. 얘가 하루가 남주이고 얘가 기억이 없었나 보셨는데 얘가 굉장히 중요한 얘야. 아씨, 근데 저는 엘리 좋아하지만 다크시니가 카리스마 얻었어 리얼. 아, 요렇게 태우는 폭. 야, 이게 야, 이거는 매트 파피몬 없어도 돼. 아구먼 초특급 진화만 하면 되거든. 근데 아구먼 이게 파피몬이 있어야 또 이게 또 합쳐하거든.
아 솔직히 여러분 오메가 어머니 못 나오잖아 솔직히. 오메가 어머니 거의 초창기 나온 건데 아직까지 인기 남바원 아니냐 거의? 근데 포켓몬스터 로켓단이 없어봐. 그 촉같은 지호 인성지만 보다 끝났겠지. 포켓몬스터의 마무리는 오늘도 역시 납니다. 뿅. 이거야 이거 봤으면 아 잘 봤다 이거 느낌이라고. 진짜 포켓몬의 감초야. 귀염둥이 녀석들이 이거지. 루키아가 없으면은 호로세키 이치고, 아 쿠로사키 이치고가 변신을 못해요. 이미 죽었을 거야. 인간이 그니까 이치고가 현실에서 그 호로를 만났어. 그리고 죽기 일보 직전에 루키아가 사신으로 만들어줘. 푸식 하면서. 안 그러면 그냥 죽었어. 오른쪽 램. 제가 램짱을 사랑하는데요. 근데 처음에 램이 스바루 막 죽여요. 예. 예. 스바루 막 죽이고 막 그래. 근데 램이 중간에 없긴. 그러니까 스바루가 램 죽으면 그냥 리셋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저 사실은 근데 램이 없으면 안 돼, 개새끼야. 그럼 씨발 안 봐. 알겠어? 근데 왼쪽이 예, 이거 없으면 진행이 안 돼. 아, 개도키도 없는 명차 놓고 나 패기 없는 원피스. 패기가 무장색 패기 뭐 이런 거 다 합친 거죠? 폐양색 패기, 무장색 패기 뭐 이런 거. 그거 없으면은 씨발 그냥 자연계가 짱 아니냐? 아니 그런 게 있으면 자연계가 짱이지. 이건 벨붕 패기는 있어야 돼. 그지? 그럼 수모레기가 다 잡지. 그럼 밸런스가 해게 해봐야. 뭐든지 뭘 해봤자 선생은 뭐 많은 뭐해 그 뭐지기지. 자 왼쪽 궤도 키드 없어도 진행은 되는데. 왜냐면은 스토리 코난 자체 스토리가 그냥 검은 조직이잖아. 그냥 히든 뭔가 히든 이벤트 느낌이야 궤도 키드. 예 죄송합니다. 예 오른쪽. 아 강연금 로이보 스탱. 아 솔직히 니시노에 없어도 어떻게 됐을 거야. 근데 로이모 스탱 없는 건 진짜 말이 안 돼. 이건 로이모 스탱이야 진짜. 내가 니시노야 정말 최애캔데 안 돼. 이건 로이모 스탱이야. 이 족간지짤 여기 러스트 잡을 때잖아. 죽을 때까지 죽여준다. 그지. 예 머스탱. 야 이거는 야 아 소요노노 슬림노크 이러면은 없었으면은 농구 안 했잖아 빡빡이가. 제노스 없어도 돼 원펀맨은. 왜냐면 사이타마 원맨쇼거든. 제노스는 왜 꼈냐 여기에. 어? 이 사이보그 자식 저리 가. 자 소연 없었으면은 진짜 어? 강백호가 농구했겠냐고. 그럼 슬램덩크가 안 돼. 어? 에이 이것도 마찬가지게 이거는 왼쪽이지. 에이 닥전이지. 자 16강입니다 엘 없는. 아 이렇게 슬슬 나오는구만. 어? 체리야 근데 너 변신 안 해도 되잖아. 너 굳이 네가 변신해야 돼? 엘은 정이야. 엘이 없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간다고 범죄자들이. 어? 카드는 그냥 인터넷으로 모아라. 알겠지? 엘이지. 타투 없는 로켓단 없는. 아 다시 울지 않을래. 아 타토야 멜로니 있잖아. 멜로니가 바로 뭐 근데 타토도 나쁜 새끼야. 저승사자라는 새끼가 어? 바로 안 잡아가고 희망이나 주고 말이야 이놈의 새끼가. 어? 원래 루나 바로 죽었어야 했잖아. 어? 괜히 얘가 희망 줘갖고 노래 부르고 싶다고 희망 줘갖고 운명 거스르기 하고 멜로니였으면 바로 그냥 어? 데려갔다. 에이씨 바로 했지. 오른쪽이 지거는 로켓단 형님들 없었으면은 어? 과연 지우가 피카츄가 그렇게 경험치를 먹었을까? 아니야 얘들아. 예 노력. 아 세슈마루 없는 이누야샤 소유노는 슬레덩크. 강백호는 소유는 없어도
다른 거 했겠지 씨발. 농구 없어도 어? 슬램 뭐야? 어? 슬램 사커 했겠지. 오른쪽은 근데 오른쪽은 쟤 없어도 뭔가 했어. 왼쪽이지. 예. 아, 지렸다. 조졌다. 와, 이거는 포지션도 똑같아. 야, 씨. 이게 결승인데 이거? 이거 결승이야, 내가 볼 때. 아, 로이 머스탱 대 리바이. 둘 다 솔직히 압도적인 파워, 압도적인 인기, 압도적인 넘사벽 캐릭터 아니야? 물론 로이 머스탱은 비 오면은 쫄이지만은 비 오면은 그냥 인간인데. 아, 병장의 대령을. 근데 아니 여러분들 짬밥으로 가면 안 되는 게 영향력을 봐야 돼. 리바이 이상으로 거인들 죽이는 애는 없다고. 어? 아, 내 로이 머스탱 이 새끼 너 진짜 엄청난데 진짜. 자, 정했어. 리바이 대체제는 미카사가 있어. 그리고 로이 얘는 로이가 없으면 아예 안 돼. 진짜. 아, 로이 머스탱 없으면 없애. 야, 솔직히 리바이 없어도 뭐 어떻게 됐겠지. 예. 이거는 로이 머스탱. 예. Yeah. 긴토끼 없는. 아, 근데 주인공은 너무 사기 아니냐 이거는? 짱, 아이 씨발 짱구도 넣지 그러냐? 어? 짱구 왜 안 넣었어? 나루토 왜 안 넣었어? 아, 이거 너무 치트키잖아. 이건 룩 해야지. 씨발 어디 긴토끼가 깝쳐. 자, 고민되네요. 아, 둘 다 무수한 팬덤을 갖고 있기도 하고 뭐 작중에 계속 엄청난 둘 다 로이가 있네. 로이 밀어줬. 로이는 온네. 야, 옳다. 아, 로이 옳다. 오라. 아, 고민되네요 진짜. 에? 굳이 따지면은 로켓탄 없어도 지우가 뭔 짓거리 했겠지. 어? 스토리가 달라져도 주인공이 지우기 때문에. 근데 로이 머스탱이 없었으면은 이 세계관이 망한다니까. 진짜? 이거 로이 머스탱이 옳다. 예압. 아, 이거 결승 그려지는데요? 아, 잠깐만, 이거 결승 그려지는데요? 다크신이야 고생했다. 때꼴록 새끼. 엘이지. 엘 앞에 평등해져라. 아, 이거. 아, 약간 둘 다 포지션 비슷하지 않나요? 주인공을 이겨먹는. 그죠? 세졌으면 이니아샤가 다 상속받아서 이라만에 끝났을 거야. 그래, 이 새끼 없는 게 낫다니까. 세초마르가 없어야지 이니아샤가 다 상속받았어. 천생아 철새야 그거 굳이 그거 만나도 되고. 이거 솔직히 왼쪽인 것 같아. 예, 세초마르가 없었으면은 그래도 어떻게 흘러가다 갔을 것 같은데 엘은 필연적인 존재야. 정이야.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존재. 이거는 이거 얘지. 아, 이거 이거 결승전 왔습니다. 왠지 결승전 이 둘 같더니. 예? 로이 머스탱 대 엘. 근데 이거는 벨붕이야. 아니, 이건 엘이야. 주인공의 라이벌이자 필요 주 엘이 없으면 데스노트가 재밌었을까? 아니야, 진짜. 엘 없으면 안 돼, 절대. 진짜. 아, 이거는 엘이다. 예. 자, 결승 엘이고요. 자, 랭킹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긴토키가 제일 높이 있는 것 같은데. 멤마! 뭐야, 이렇게 돼 있네? 아, 나 이 랩 없어도 돼, 이 새끼들아, 솔직히. 어? 랜 없어도 된다고. 에밀리아가 아예 메인 히어로인이구만. 어? 그건 안 돼? 아, 자, 아무튼 재미가 있었어. 있었다.